자, 그러면 뭐 어떤 요리를 만들 건지 우리 한번 저기 자수하는 시간을 한번 해봅시다. 네, 실은 저희 옥주부님의 정말 이 크나큰 은혜를 입어서 제가 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제가 얻은 재료 중에 산초가루도 있고 네. 두부도 있습니다. 네. 혹시 2019년 작년에 강타했었던 전 국민이 열광했었던 맛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어떤 맛인지 아시나요? 어? 아! 그거 저기 마라. 네, 마라. 네. 실은 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울 맛자에 매울 라자를 쓰는 거거든요. 둘의 매운맛이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요거는 얼얼하게 마비되는 매운맛, 네. 요거는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맛 중에서 저는 마의 맛에 해당하는 제가 산초가루로 획득을 했거든요. 아, 산초가루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산초가루랑 라면 수프에 들어가 있는 매콤한 맛있는 맛을 보태가지고 네. 거기다 두부를 넣어서 마라파 두부라면. 마라파 두부라면. 네. 우와. 오, 야 지금 나 닭살 돋았어. 오, 살짝. 와, 야. 제가 혼밥 마블에서 획득한 재료들은 네. 밤자리 필두로 해서 다짐육, 전분가루, 두부, 그리고 산초가루, 버터, 김치, 굴소스입니다. 혼밥 마블에서 제가 획득한 주 재료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원래 산초가루 같은 경우는 네. 경상도 지방에서는 네. 추어탕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 할 때 넣는 고추가루랑 조금 다른 계열의 매운맛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후추도 아니고. 맞습니다. 약간 좀 약간 특이한 우리네가 맡아보기는 사실 조금 좀 생소한 그렇죠 좀 그런 향입니다. 네, 생소한 향인데요. 지금 저는 산초가루를 정말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난 이런 가루만 보면은 네. 그 생각 나더라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아, 용감 마운틴 맛. 야, 요거 알면은 우리 또래인데. 아니, 난 진짜 난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빨간 마라. 네. 그 소스를 요런 재료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기대가 되고요. 좋습니다. 제가 땅 하고 누를 거예요. 아, 그러면 요리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만한 혼밥 이원일 집사의 마라파 두부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이게 전문적인 건데 너무 안 되는데. 어머머머. 이제 저는 어머머머. 칼. 네. 오, 이거는 거의 생선 머리 자를 때 생선 대가리 자를 때 뭐 이런 이거는 거. 이거는 이제 한식 정통 그냥 식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진짜. 칼은 이제 뭐 제품을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이 칼은. 잠깐만 이런 식으로 본인 칼 이렇게 좋은 걸 쓰는 거 난 칼도 안 준비했는데 반칙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이런 걸로 제 시간 뺏어가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부산하세요? 물은 좀 끓여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라면은 네 물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거는 마파두부에 들어가야 될 제일 맛있는 재료는 실은 이런 기본 채소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본 채소들을 조금 다듬어 줘야 될 텐데 대파 같은 경우는 네. 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역시 셰프님이라 네. 칼질이 다르네. 생각보다 30분이라는 시간이 또 짧다면 짧습니다. 오 근데 네. 생각보다 양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왜냐면은 마파 두부는 대파가 들어가야지 네네네. 향이 굉장히 네네. 좋아지거든요. 마늘도 네. 그냥 쓰지 않고요. 어우 좀 약간 손질 자체가 좀 남성적이고 좀 파워스럽네요. 그래서 예, 뭐 너무 곱게 다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굵게 다져주시면 되고요. 오. 저는 주부로서 항상 네. 요거는 이제 다지개를 이용하거든요, 다지기를. 아, 그때그때 다져요. 아, 그게 편해요, 그게. 당당당당 때리는 다지기 있죠. 아, 그렇죠. 근데 그때그때마다 네. 또 원하는 네. 굵기가 또 다르다 보니까. 아, 또 그런 디테일이 있구나. 네. 이런 또 이런 건 배워야 돼. 네, 그리고 단맛은 양파가. 양파가 또 네. 책임져 주죠. 양파가 또 책임져 줄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또 매콤하면 맛있습니다. 마라가 또 네. 매워야 맛있어. 맞아요. 매콤한 맛을 조금 보태줄 청양고추. 실은 마파두부는 재료 잘게 다듬는 게 거의 일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매콤한 맛을 담당할 것 같은 준비가 네. 됐고요. 네. 굳이 마파도 왜 감자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근데 감자 넣을 거예요? 감자를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감자를 넣으면은 네. 고소한 맛을 좀 담당을 해줄 것 같아서 마파도 보니까 네네. 기름에다가 살짝 볶잖아요. 맛있죠. 네. 이 감자에서도 고소한 맛이 쫙 하고 올라오는데 아 잠깐만 시간이 되려나? 지금 시간 어떻게 돼? 네. 네. 체크 잘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감자도 감자도 네, 감자 얇게 작게 들어가야지 네. 금방 익으니까 채를 썬 거를 네. 세로 방향에서 가로 방향으로 돌려서 금방 써네요. 정말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썰어야 될 거는 두부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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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두부님이 당연히 두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저는 두부를 면이랑 같이 익혀줄 겁니다. 면이랑? 네. 왜냐면은 보통 마파두부 하실 때 네. 두부를 넣고 볶는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두부를 볶지 마시고요. 네. 두부를 그냥 따끈하게만 익혀놓으면은 나중에 그 두부에다가 소스만 얹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우선은 밑손질 해야 되는 네. 칼질 해야 될 재료들은 어느 정도 다들 끝이 났습니다. 와, 벌써 지금 이만큼의 양이 손질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요리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요 매콤한 라면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요 매콤한 라면에서 수프를 뽑아서 마파두부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진짜 주목하셔야 네. 됩니다. 네. 저는 요 수프들로 마파두부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네. 네. 원래 마파두부에는 두반장이라는 소스. 두반장. 네네. 두반장인데 저희 지금 두반장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반장이라는 게 콩을 발효해서 고추를 넣어서 삭힌 음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된장이랑 맛의 베이스가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어머머. 네. 된장입니다. 입자가 조금 굵은 거면은 더 나중에 씹는 맛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자. 고추장을 조금 더 같이 넣어줍니다. 어? 네. 비율은요? 네, 비율은 1:1로 가시면 좋아요. 1:1로. 네. 한 숟가락 대 한 숟가락 넣었거든요. 네네. 우선은 요것만 넣으면요 매콤한 맛에 감칠맛은 다 들어가는 맛있는 양념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오늘의 키즈죠. 그냥 마파두부가 아니라 마라파두부라는 이름. 마라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산초가루를 넣을 거거든요. 얼마나 넣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숟가락 정도에 얘를 한번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섞는구나. 네. 너무 간단해요 지금. 네. 지금까지는 너무 쉬워요. 네. 네. 이 양념들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네, 네, 네. 지금까지 드셔보시지 못했었던 네. 그런 맛의 마파두부 양념이 됩니다. 한번 드셔볼까요? 진짜. 두번장 맛이 나죠? 왜 잠깐 썼는데? 나는 근데 네. 얼얼한 매운맛보다는 네. 그냥 매콤한 매운맛을 좋아해. 그러면은 네. 여기에다가 산초가루 둘을 넣지 마시고 산초가루 하나에다가 고춧가루 하나를 넣으시면은 고춧가루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진한 산초 색깔의 양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도 끝났고요. 네. 재료 준비도 끝났고 맨 마지막에 좀 농도를 내줘야 되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전분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 정도의 전분을 넣어줬거든요. 네네. 저는 보통 2:1 비율에 물 2에 전분가루 하나 정도의 전분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실패 확률이 조금 적거든요. 네. 너무 되직한 거보다는 살짝 묽은 느낌으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살짝 묽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네네. 전분물을 만들어 놓고요. 이따가 가라앉으면은 다시 그때그때마다 섞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농도를 대주면 반 찢었네? 반 찢었어? 너무 저기 찬찬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펴서 그래도 불맛이 좀 나야 되니까 네. 간장을 살짝 두르고요. 아주 미세하게 부었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간장을 태우는 중입니다. 네. 지금 여기 불꽃이 살짝 올라오는데 보이시나요? 그렇죠. 네.
어, 야, 불맛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 여기에다가 네. 이제 나머지 채소들도 제가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요거를 건져놔 드릴게요, 그러면. 건져서 팬에다가 네.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채소랑 고기들이 이렇게 볶아지면은요. 네. 양념을 그래서 같이 양념이랑 재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네. 이렇게 볶아 주시다가 살짝 자작하게 아. 어느 정도 볶고 나서 한 70~80% 정도 네. 볶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물을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익어지면은 네. 그때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고추. 어, 고추가. 네. 조금 매운 거 좋아하시면은 고춧가루. 오, 진짜 맵겠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구야. 왜, 나 뭐 이게 빼야 되나? 한번 드셔보세요. 다 가져와라! 와, 얼얼하다. 왔어, 왔어. 왔어. 그래서 지금 먹고 나서 지금 한 20초에 왔거든요, 지금? 땀이 이렇게 쫙 하고 날 만한 약간 그런 맛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네. 네. 아, 여기에 전분 들어가요? 맞습니다. 이제 농도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끈적한.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정말 끈적하게. 이렇게 꿀렁꿀렁한. 야, 끈적해졌잖아. 네. 이게 있잖아요. 되직한 어떤 느낌을 이 손으로 잠깐 표현하면 원래는 그냥 이렇게 끓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되직은 이런 느낌의.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미 두부랑 면은 네. 따끈하게 다 데펴져 있기 때문에 네. 면을 야, 이 면만 나와도 뭐 향기증 네. 나죠. 이렇게 해서 네네. 이렇게 해서 누구나 집에서 있다고 해서 드실 수 있는 마라파 두부라면 완성. 저는 좀 호강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이 프로그램에 나온 또 의미가 뭐겠습니까? 또 예. 이런 거. 먹는 거죠. 이런 네. 거. 나 지금 여기에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김이. 네. 따끈따끈 김 날 때 드시죠. 이거 어떻게 짜장라면 떠요. 드신다 생각하시고 아, 편하게 오케이, 오케이. 섞어서. 편하게 네. 섞어서. 반만 딱 떠서 나눠 먹읍시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 막 여기 혀 이쪽 이 혓바닥 이쪽 끝을 네. 겁나 간지럽히는데 산초가 계속 긁어요. 계속 긁죠. 야, 한 젓갈로 안 돼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좋아하네. 전 제가 하는 음식을 제가 맛있게 먹는 경험이 있어요. 이런 맛을 낼 수 있구나. 된장 고추장으로 이런 아, 맛을 낸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아, 네. 두반장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두반장이? 네, 두반장이 나와야 마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반장이 1번이고 산초가 2번 도와주는 역할인데 여기서 된장 고추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홍밥러들한테 정말 쉬운 식재료로 변신시켰네. 변신시키는. 야, 이원일 이 집사입니다. 야.